버스커버스커의 시원한 여자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나오는 어떤 연주를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드를 약식폼 집게손가락 이렇게 잡으시고, 다음으로 나오는 A on C샵이라는 분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D5 코드. 다음에 멜로디에 해당되는 음을 해머링이라는 주법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주법이 풀링 어프. 이런 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마디 패턴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 코드가 처음에 나오신 게 아니라 6번 줄의 2번 플랫에 해당되는 F샵 음을 잡아서 F샵 마이너 7에 해당되는 코드 음을 짧게 스타카토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두 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마디의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마지막 멜로디에 해당된 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게손가락으로 4번 줄의 2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잡으시고, 해머링으로 약지손가락으로 4번 줄의 4번 플랫에 해당된 음을 강하게 해머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음에서 풀링 어프 아래로 음을 뜨듯이 한 다음에 5번 줄의 4번 플랫에 해당된 음으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피킹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벌스 부분에 나오는 어떤 칼립소 리듬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마이너 7 코드를 잡으시고 천천히 한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F샵 마이너 11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B마이너 11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A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마디의 코드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코러스 부분 전에 스트럼 패턴이 칼립소 리듬이 아니라 다운스트로크 위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코드 진행을 잡고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C샵 마이너 7을 잡고 8비트로 이런 식으로 8번 쳐주시고, 또 F샵 마이너 11을 잡으시고, 마지막 16비트 넣어주시고, B마이너 11 잡으시고, 다음으로는 D마이너 7 코드를 잡으시고, 연주하시면 됩니다. 총 4마디 코드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부분에 왼손 커팅과 스타카토 느낌의 어떤 섹션 부분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마이너 7을 잡고 다음 코드 F샵 마이너 11 코드를 약간 당겨서 또 리듬을 쳐주시고, 또 F샵 마이너 한마디 치시다가 B마이너 11 코드를 한마디 당겨서 반박자에 넣어주시고, 또 A 코드도 마찬가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4마디 패턴을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A 코드에 멜로디 부분이 있는데, 자, 멜로디 부분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링, 슬라이드 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천히 연결지어서 총 8마디의 연주 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에서는 C샵 마이너 7 코드, F샵 마이너 11 코드, B 마이너 11 코드, A 코드를 칼립소 주법으로 넣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총 4마디의 코드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